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우주. 이 광활한 우주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작은 한 점에서부터 우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났고, 많은 입자와 에너지가 이 우주를 채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물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입자로 중심에 있는 원자 핵과 주변에 있는 전자가 결합해 생성됩니다. 원자 핵 또한 양성자와 중성자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입자의 종류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기본 입자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여기에는 쿼크, 경입자 등이 있습니다. 세 개의 쿼크는 서로 강한 결합으로 한 개의 양성자나 중성자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결합해 원자 핵을 형성하고 원자 핵에 전자가 결합하며 원자가 형성됩니다. 빅뱅 직후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최초로 기본 입자인 쿼크와 경입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점차 무거운 입자가 차례로 생성되었고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탄생했습니다.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빅뱅 직후에는 우주의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물질과 에너지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물질이 에너지로,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입자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빅뱅 10의 마이너스 35초 후 우주의 온도가 약 1000조 켈빈이 되며 쿼크와 전자 등의 기본 입자가 생성되었습니다. 빅뱅 10의 마이너스 6 제곱초 후 우주의 온도가 약 100억 켈빈이 되며 쿼크 간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습니다. 생성 초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비슷했으나 점차 중성자에 비해 양성자가 많아졌습니다.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커서 자유로운 상태였고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 핵이 되었습니다. 빅뱅 약 3분 후 우주의 온도가 약 10억 켈빈 이하로 낮아져 양성자와 중성자의 운동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서로 결합하여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계속 낮아졌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의 핵 합성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빅뱅 약 38만 년 후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 정도로 낮아지자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 빛은 자유롭게 퍼져나가 우주가 투명해졌고 이때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운 빛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빅뱅을 통해 우주의 역사는 시작되었고 기본 입자인 쿼크와 전자, 양성자와 중성자, 헬륨의 원자 핵, 수소 원자와 헬륨의 원자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는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